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새한 주간 새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진수, 그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마지막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에 다 무너져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누구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내가 주님을 뵈면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진실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모습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동거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조차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산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층층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또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또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은 편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좀 젊을 때만 해도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연애하던 그 시절에 정말 저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낼 때 얼마나 저의 마음이 설렜던지 모릅니다. 또한 제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제 내가 편지 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늘 설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편지 써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리고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언제 있으셨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냥 빼앗아 다 버리고 만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은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묵상하며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한 주님 앞에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